임진강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기도 하나 잡히고요. 잡시 후 해저 주의 구간 통과 후 여기도 하나 잡히고요. 일단 굴이 위치한 우회전에서? 부대를 제외한 구간으로는 자, 세 번째 탐사를 했던 되죠? 백학 저수지를 돌아 나오면서 북동쪽으로 계속해서 30개의 땅굴 라인이 다우징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잡히고요. 30개 라인이기 때문에 꽤 많이.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13m, 4m, 10m대, 10m대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여기가 점점 더 고지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지금 저수지 위로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수지 밑을, 저수지 깊이가 약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궁이나 뻘까지 감안하면은 한 대략 10m 정도 된다고 물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주위에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점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굴 깊이가 한 27m 정도로 지나갔다 그러면 밑으로 해가지고 15m 이상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수지가 상당히 넓죠? 예, 한 11만 6천 평 정도 수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만 평이 넘는 물길이 저수지입니다. 자, 이쪽에도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지금 다우징 반응이 전혀 없네요. 이미 지났네요, 그 구간을. 예, 훨씬 지났습니다. 전혀 인반 저 자력 반응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차에서 다우징하는 게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아미꿀 700m. 아미꿀. 일로 가면은 잡힐 것 같은데. 숭의전은 좌회전이거든. 이쪽으로. 네, 백학으로 가야 돼. 아, 여기 우리 옛날 다니던 길이다. 이 길 왔던 길이다.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일로 왔다가 옛날에 한번 돌린 기적이 있어요. 자, 이제 우회전 하면은 이제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방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군사들은? 네, 백학, 파주. 산에서. 숭의전, 전곡. 여기는 조그만 다리 건너서 맞아요. 옛날에 왔던 기억납니다. 탐사하러 왔던 거예요? 아니요. 교회에서 행사 때문에 아미, 왔다가. 왼쪽은 아미 일기가 되겠네요. 네, 잘못 들어서. 예, 아미 일교를 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철탑 두 개 보이는 오른쪽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2-300m 전후에 나올 부도 있고요. 아니면 몇백 미터 가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가면서 방향을 뭔가 기운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와요? 네, 기운이 오기 시작해요. 자력이 딸리기 시작하는데 오면은 여기서 탐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심도를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좀 아니고요. 오다 말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기운이 좀 무겁질 않아요.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광장처럼 확 돌아가 버리네. 마침 여기 뭐 공사하는 입구, 공사하는 입구입니다. 백학 저수지를 출발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은 산 언덕길에서 또다시 감지되는 기운을 느껴 도로 좌측에 차량을 세우고 탐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아직? 자, 여기서 잡힙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끝났죠. 방향이 저쪽에서 온다고 보여지니까 이쪽으로 가야 제대로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개 모여놓고 자, 바로 끝납니다. 여기 1m 조금 넘는 자, 깊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저수지와 한 1km는 되려나요? 네, 1km가 1km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좀 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46m입니다. 46m. 엄청나게 깊네요. 자, 이게 다른 라인인지, 30개 라인이 맞는지를 대략적으로 봐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셋, 열넷, 열다섯. 없어요. 딱 30개 맞습니다. 어김없이 정확하게 나오는 30개의 땅굴 라인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49. 50. 50m 됩니다. 50m. 50m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30m 혹은 딱 맞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것은 어떤 목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 지대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건너온 김에 깊이 가자라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지대가, 아, 보시다시피 저기를 내려다보면 한참 고지대잖아요? 인간은 고지대라고 해서 산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저수지 깊은 데로 들어간 김에 다이렉트로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임진강 쪽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또 그 염두에 그렇죠. 두고 거기 가서 보면은 염두에 두고 그게 깊이가 네, 깊이. 나오겠죠. 네. 정확히 30개 딱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네. 계속 이어지는 건가? 네, 이게 도로도 라인도 보시면은 저 위에 쫙쫙 금이 간 거 보이시죠? 예. 그렇네요. 비록 땅굴 라인 방향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야, 이거 엄청나네요. 이런 그 폭로가 북한의 그 땅굴 점령 시도가 무산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안경 깨졌나요? 어, 깨졌네. 차가 뭐 도로들마다 찾아가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정확하다는 거죠. 가자. 이제 배가 좀 출출하니까 아침에 샀던 떡을 조금 먹고. 차가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탐사가 되네요. 네. 차 없을 땐 엄두도 못 낼 그런 일을 오늘. 남의 차 한번 쓰려면 눈치만 봐야 되니까. 6월이 다 가기 전에 제가 드디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파손됐죠. 강원도 화천에 가면 도로 갈라지듯 땅굴 라인별로 하나씩 쫙쫙 갈라지는 여기가 임진강입니다. 이 라인이 속시 아까 그 라인은 아니겠죠? 그 라인이... 건너야 되는데 저걸 건너면서 한번 보시자. 여기 계속 건너는데 이게 긴지 몰라요. 양이 꽤 되잖아요. 다음이 겨울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번 강을 건너면서 탐사를 해보고요. 여기가 임진강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돕니다. 삼화교로 되어있네요. 네. 임진강 다리가 삼화교 네. 건너고 있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아무래도 다른 라인인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삼화삼길 봅니다.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자 여기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돕니다. 자 여기서 하나 폭을 한번 보고요. 네, 폭은 거의 맞네요. 깊이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 깊네요. 둘 셋 넷 다섯, 쉬운 넷, 쉬운 다섯, 55m, 560m 되네요. 뒤쪽에. 이게 이제 뒤로 30개가 나오는지 네, 뭐 파악을 해서. 그게 그 라인이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아니면은 요게 30개가 안 나오면은 아까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나왔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왔지요. 여기서 도로 따라서 오다 보니까 임진강가에 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 나왔죠? 둘. 이쪽에 주소 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셋, 넷. 넷. 그러면은 임진강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디 나오죠? 이쪽으로? 이쪽 너머로 쭉 가면은 강 따라서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산 있잖아요, 요거. 예. 산 그 저쪽으로 계속 가면은 어디쯤 나오죠? 저기 임진강하고 포천, 한탄강하고 예, 포천인데 임진강하고 한탄강하고 합쳐지는 데가 바로 이 산 너머쯤 되거든요. 임진강하고 한탄강하고 합쳐지는 데가? 예, 합쳐져가. 임진강은 예. 이렇게 내려오고 한탄강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합쳐진 데가 저 위하고 그 지금 도로 공사들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디 이렇게 쭉 나오게 되나요? 나오는 건 이 도로로 나가면은 예. 동두천 나가는 길이 바로 직선이고 아. 전곡으로 가려면은 그 가다가 좌회전해서 전곡 가는 이정표가 있고 그러면은 동두천에서도 포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전곡에서도 포천 가는 길 저기 철원 가는 길 그 연결이 다 돼가 있지요. 사마 주민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복다우전은 탐사를 마치고 이제야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참을 갔다가 오는 모양입니다. 딱 맞아요. 30개. 30개로 나와요? 네. 또 아까 저기 다리 위에서 나온 라인은 또 다른 라인? 다른 이쪽에서 빠져나오면서 아마 다리 건너기 전에 아, 광장 만드는 아마 라인 같아요. 아,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네. 사장님이 좀 알려주신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요? 아미리. 아니 지금 현재 네. 있는 데가 오신 여기 산마교가 여기 있고 네. 아, 일당굴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지도상에서 일당굴은 일당굴요? 예예 일당굴은 여기 지도에는 지금 거기를 찾아야죠. 예, 뒤쪽 뒤쪽이겠죠? 아니, 아니야 이쪽이 아니고 저 여기가 이북 쪽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현재 아 여기예요?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아, 우리가 좀 전에 산마교 건너온 데가 전방에 이미 산마교 이게 산마교요. 아, 예. 이게 임진강이거든요. 동네 어르신에게 좀 더 지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리를 익히려고 한동안 지도를 봐가며 설명해 주시는 설명과 또 약도까지 그려주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동두천도 아니, 가고 예. 아, 이 길에 바로 직진하면 동두천이고 네네. 가다가 저 우회전하면 네. 좌회로 네, 적성 좌회로 가고 네. 이쪽으로 가면은 저 전곡으로 가고 어떻게 전곡은 더 위쪽이잖아요. 아 바로 저 건너예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 전곡으로는 갈 필요가 없고 동두천 쪽으로 가면 돼요. 아 동두천은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직진이면은 예 직진이면 동두천 가다가 저 밑에요. 밑에서 걷는 거야. 그죠? 결국은 이거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이거 라인 말고 백항면 9mm 땅굴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면은 라인.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면 고밀이? 네, 한번 가면서 한번 땡겨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가 30개 저, 끝나는 거예요? 자, 쉥은이 지금 돌린 상태로 갑니다. 좀 속도를 내서. 여기 16번인가 17번. 금천. 저기까지. 가는 저 차 뒷공문에 있는 전봇대. 요거. 여기까지. 요거? 네. 여기? 요 전봇대. 요거. 이게 19번? 네, 19번이네. 19번 전부터. 네, 19번 전부터 전까지. 네, 30개가 다. 30개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어느 정도 방향을 했으니까. 네. 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땅굴을 파오면서 내심 땅굴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요즘처럼 민간단체에서 탐사, 발표하고 있는 땅굴에 대한 폭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세상에 드러날 뻔했던 땅굴들이 몇 번이나 덮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사건들도 있었을 터이지만 금번 일땅굴의 비밀을 드러내는 탐사 영상에 대해서도 긴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땅굴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네, 군부대, 연대, 대대. 여기 안 되면 지나친다, 그죠? 다른 방향으로 뒤쪽으로 들어왔을 수가 있죠. 도유 1위 버스 정류장을 막 지나. 가나간강. 이게 방향 감각으로 하면은 땅굴이 맞질 않아요. 그냥 가면서 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땅굴을 찾아야 그게 방향이 정확하지. 여길 것이다 해가지고 다우징이 돌아가는 그런 다우징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길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다우징이 안 나오는 곳이 태반이죠.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해가 이제 거의 복숭아 색깔을 띱니다. 좌회전을 가면은 라인이 잡히겠죠. 일로 가야 능산 적성인데. 능산 적성. 1번 국도 37번 국도입니다. 37번 국도를 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들어가면 신병 네. 28 신병 교육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의정부 동두천 방향이에요. 네. 우리가 연천 전공리 쪽으로 그때 갔었고 동두천 의정부 쪽으로 우회전 아마리 고개 연천 산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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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오는 듯 반응이 오는 듯 왔다 왔다 차성 건설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어머니 고개 삼거리 내려 보겠습니다. 다음 안지까지 약 6.1km 저 산으로 갔다는 얘긴데.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깊이 한번 재볼게요. 깊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57 전쟁 시에는 그 땅굴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동두천으로 해서 저 경기도로 다 들어간 거죠. 서울 인근으로. 이게 지금 제가 철책 20m 앞에서부터 추적해 온 거예요. 아. 여기까지 지금 오늘. 야, 사단이에요 그게. 28사? 예, 28사단. 일로 가면 나와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쭉 가서 가지고. 좌회전? 봉암저수지라고 또 있어요. 네, 네. 그 저수지 지나서 거기에 이제 저기 그 부대 있고. 네. 부대 인전 아파트 원래 28사 아 28사 네, 태풍부대 네, 태풍부대 네. 아 그러면 연천 아 거기 태풍부대구나. 그 넘어가면 이제 5사단이고 여기는 25사단이구나. 그렇죠, 예, 예. 28사단
아, 요로 넘어가도 여기 넘어가자마자 좌측에 부대 있는데? 예, 네, 그렇죠. 부대가 있지. 예, 네, 부대 좌측에. 전곡에도 있고. 예. 네. 전곡에는 다 부대죠. 아니, 이제 여기 28사 지나면서 이제 바로 5사단 시작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포천. 포천. 거기 이제 백일이 쪽, 그쪽이 다 부대고. 아. 그죠? 아, 여기 28사 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네, 네, 직진해 보면. 목평가. 쭉 나가시면. 그럼 사단 넘어서 그 다음엔 어디예요? 남양주예요? 양주예요? 그쪽으로 이제 지리가 그쪽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 국군부대 아세요? 국군부대는 모르겠고 원래 저 남양주 양주 오는 라인이 동두천 통해서 온다는데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쭉 가면 아. 의정부 동두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은 백학면 9mm 땅굴하고 이거 땅굴하고 라인이 가나 보다 동두천하고 쪽으로. 그렇죠, 동두천 쪽으로. 이제. 아. 그렇게 가면 28사단 지나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 동두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백학면 9mm하고 지금 우리 추적한 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몇백미도 안 돼. 1km 정도 전후밖엔 차이가.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땅굴 찾느라고. 찾으세요. 알려줘야죠. 지금 막아야죠. 지금 아. 경기될 때 땅굴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경기될 때 완전 서울을 포위했어요. 아.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네. 인천 같은 데는요, 완전히 땅 다 점령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 땅굴로 들어와서. 지하철 옆에, 지하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옆에다 다 갖다 붙여놨어요. 철원으로 다 들어오는 거네. 아, 철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철원도 엄청나죠. 철원, 인제, 홍천, 화천, 뭐, 네? 강릉. 이사단으로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렇죠, 다 전방에서, 저 155마일 전철수색에서 쫙 남하를 한 거예요. 그럼 요 밑에 30개가 있다는 거예요? 30개 라인이. 요 지역만. 요 지역만. 네. 한 망이 가는 거죠. 30개 망이. 자, 얼른, 시간 없으니까 얼른 갑시다. 어둡기 전에. 자, 또, 살아있으면 또 뵐게요. 예, 예. 아니, 이 도로 타라서 몇 번 다녀봤는데. 이제 침입한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요 근자에 애들이 조금 수상해져서. 아, 그래요? 하루에 뭐 2, 3미터, 7, 8미터 안쪽으로만 몇 년간 파왔는데, 요 근자에는 뭐가 급해졌는지 막 하루에 50미터씩 막. 요즘에 급해졌어요. 아,